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부추를 넣어서요. 부추향 가득한 계란말이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말이에 여러 가지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셔도 맛있는데요. 부추만 넣어서 만들어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부추 50g 준비하고요. 계란은 10알 준비했어요. 잘 풀어주세요. 계란 알끈이 없도록 이제 거품기나 포크로 잘 풀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알끈 걸리는 거 없이 잘 풀어졌어요. 여기에다가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 한 작은술만 넣어주세요. 계란의 싱싱한 거를 사서 이렇게 하시면 계란 비린 맛이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를 비린내 때문에 맛술, 저는 이제 미림을 넣었어요. 미린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은 더 부드럽고 잡내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풀어주세요. 씻어놓은 부추는 아주 작 발라주세요. 풀어놓은 계란물에다가 잘라놓은 부추 모두 다 넣어주세요.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이 한쪽으로만 뭉치지 않게 골고루 묻도록 잘 이렇게 골고루 닦아주세요. 불은 약한 불로 줄여주고요. 계란 밑에 부분에 계란물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센 불로 하면 계란이 금방 타기 때문에 불은 계속 약한 불로 붙일 겁니다. 도톰하게 아주 잘 말아진 것 같아요. 크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예, 잘라주세요. 저는 이제 도톰하게 자를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부추가 있어서 아주 향긋하고 아주 맛있어요. 부추향 가득한 부추 계란말이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